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제사에 사용됐던 음식을 먹어도 되나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고린도전서 8장으로부터 시작한 이야기가 오늘 10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은 사실은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8장에서 과연 이 이방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어도 되나라는 질문의 핵심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특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더 중요하다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우리의 특권과 자유를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했습니다. 9장에서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서 자신은 어떻게 자유와 특권을 사용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자원하여 함으로 말미암아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와서는요.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특권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오늘 먼저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의 비슷한 점들을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홍해를 지났던 것처럼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할 물을 얻기 위해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얻었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삶의 기초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말한 이유는요, 광야의 이스라엘과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꺼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5절부터 등장합니다. 5절,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기초가 되셨던 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멸망받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요, 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죠. 6절과 11절에 사용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누구죠? 광야 이스라엘입니다. 본보기가 되고.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이것은 실패의 본보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절대로 그들처럼 되면 안 돼.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실패의 본보기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네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건 다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어지지요. 바로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한 일을 소개하고요. 8절에는 그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에 그 보내신 불뱀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들, 특별히 고라와 가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지 그 이유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본보기란 단어 바로 뒤에 나옵니다. 먼저 11절을 좀 보실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 이유가 이제 등장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이죠. 6절에도 이 본보기 뒤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의 이스라엘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서 멸망당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는
그 삶을 절대로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셨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 네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네 가지 사건을 하나하나 들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는 누구라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 속으로 바울이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맞지, 그렇게 하면 멸망받지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하면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보기가 너희를 위한 본보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14절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선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선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우상의 고기를 먹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우상의 고기를 먹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은 바를 당하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도 똑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의 신전에 가서 마음껏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일이 사실은 우상 숭배고 사실은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고기를 먹는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니까 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고기야. 고기를 먹는 것에 불과해. 라고 말하면서 마음껏 우상 신전에 들어갔고 그들의 잔치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주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것은요,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까지 했다고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가진 신령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상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자인지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성만찬의 예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 떡과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의 신전에 가서
이방의 신에게 제사됐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이방 우상과 이방 신과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너희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칩니다. 구약에 제사에 드렸던 그 제물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제물을 먹는 것은요, 그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방 신전에 가서 똑같이 그 이방 신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그 제물을, 그 고기를 이방 신전에서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방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방 신의 제사장과 똑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신전에 가서 마음껏 그들의 고기를 먹는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그 우상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귀신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방 신전에 계속 가서 그 이방 신전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이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멸망받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 짓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너희들 하고 있는 거 지금 귀신 섬기고 있는 거야. 멈춰야 돼.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특권과 자유를 사용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을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준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선택하는 기준,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인가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라는 것이 두 번째 기준이에요. 이 두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3절, 24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요, 아주 명백한 기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정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인 고기를 먹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그 뒤에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결론을 줘요. 그런즉 하면서 결론을 줘요. 그 결론을 31절에 말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요, 단지 이것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앞에서는 기준이 두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 이렇게 기준이 두 개가 있다고 해놓고 다시 결론 지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이 두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바로 뒤에 이어지는 33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첫 번째 기준하고 똑같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또 그 다음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이야기는요, 교회에 덕이 되게 하라. 이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고 교회에 주의 몸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 말로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나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힘써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아마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이 이해가 되셨지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스스로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썼던 이 고린도 전서 10장의 말씀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재우야, 너가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저녁이 되어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마음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들과 뭐가 다르지?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멸망받은 광야의 이스라엘과 고린도의 교만한 사람들 사이에는요,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책망받고 심판받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이 전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신령한 자야 라고 말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광야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린도 교회에 교만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를 비추도록 우리를 드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그래서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왕이 되셨다가 우리가 왕이 되었다가 반복되어지는 이 일을 간단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에 참여하는 일만 하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의 통치만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가치와 소망도 저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의 왕 되신 분은 주님만 되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왕 되신 분은 주님만 되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이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대하소서. 날마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통치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가치와 소망도 하나님, 어떠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욕심도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왕이 되어 주소서. 온전히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 왕 되심만을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심 앞에만 곁들어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왕 되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원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왕 되는 건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왕 되는 건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철저하게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3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입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국교회가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일에 힘써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일 앞에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떠한 기준 없게 하소서.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 주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그 기준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른 어떤 것도 드러나게 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